나 데스크 셋업 좀 하려고 하는데 모니터 내가 살게. 선정리 누가 할래? 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제품은 삼성전자의 스페이스 모니터인데요. 스페이스 모니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68.4cm짜리 QHD 게이밍 스페이스 모니터랑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80cm짜리 UHD 스페이스 모니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성품부터 좀 살펴볼게요. 구성품에는 스페이스 모니터 본체, 그리고 모니터를 지탱해주는 암, 최대 9cm까지 지탱할 수 있는 클램프, 그리고 이렇게 전원 어댑터가 들어가 있고요. Y자 HDMI 케이블, 전원까지 공급되는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되게 쉬운데, 이런 식으로 설치하고 싶은 책상에 딱 끼워 맞추시고, 클램프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모니터 후면에 보시면 USB 포트, 미니 디스플레이, HDMI, 그리고 전원 포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Y자 케이블을 가지고 HDMI 포트에 꽂아주시고, 전원 포트에 같이 꽂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일자로 홈이 파여져 있는데 이쪽에다가 케이블을 딱 끼워 넣어주시면 깔끔하게 일자로 정리가 됩니다. 이 상태로 벽에다 붙여주시면 진짜 깔끔하게 한 선으로 쫙 정리가 될것 같아요. 아주 깨끗해. 우리 엄마가 좋아하겠어. 네, 이렇게 모니터 설치를 마쳤고요. 지금 모니터 보시면은 아래쪽은 조금 베젤이 넓은 편인데 이 나머지 3면은 완전 베젤리스로 되어 있어요. 거의 한 3mm 정도? 네, 엄청 얇게 베젤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옆에서 보시면은 한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두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벽에 이렇게 딱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나름대로 일체감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페이스 모니터의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구부렸다가 폈다가 각도도 조절할 수 있고 높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옆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 힌지가 모니터를 딱 고정하고 있어서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잡아보면은 꽤 튼튼하게 고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기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힌지는 5,000번 이상의 움직임에도 견딜 수 있게 내구성이 확인이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모니터를 바닥에 딱 붙여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각도 조절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좀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 옆에서 보시면은 암이 이렇게 모니터에 일정한 길이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화면도 굉장히 크고 얇고 공간을 덜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엄청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공간 활용성이 되게 좋다라는 느낌이 한눈에 보기에도 딱 들고요. 4K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화면에서 뭐 웹페이지도 볼수 있고 이렇게 영상 편집도 할수 있고 다른 화면으로는 뭐 영상 모니터링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번에 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볼수 있는 화면 말고도 PVP, PIP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화면을 둘로 나눠가지고 한쪽에는 다른 화면을 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화면 크기도 이렇게 조그만하게 옆에 띄워놓고 사용할 수도 있고 4분할 화면으로 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더 크게 띄워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업무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시야각이 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측면에서 보면은 요 정도 각도에서 보면 화면이 좀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 걸볼 수가 있는데 정면에서 보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설치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니터 밝기도 중요하잖아요. 제조사 스펙 기준으로는 중앙부 밝기가 250니트라고 나와 있는데 직접 측정을 해보니까 250니트보다는 밝게 나오는 걸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모니터에는 눈 보호 기능을 위해서 플리커플이랑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에 지친 여러분의 눈은 소중하니까요.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의 스페이스 모니터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뭐 다른 것보다도 진짜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 엄청난 특장점이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책상 하나에서 업무도 하고, 뭐 노트북이랑 같이 듀얼 모니터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뒤로 밀어놓고 뭐 책도 읽고, 다른 공부나 이런 것도 하고, 그만큼 공간 활용성이 좋은 제품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책상을 좀때잘안 타는 화이트 색상으로 나오면 진짜 데스크 인테리어의 끝판왕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요. 빠이!